예, 안녕하십니까. 이종걸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민홍철 의원, 또 김경수 의원님, 서영수 의원님, 그리고 허성건 시장님이 계신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게 돼서 영광스럽습니다. 무엇보다도 부마의 민주항쟁의 역사와 뿌리를 가지고 있는 이 경남 지역의 당원 동지 여러분들 앞에 제가 반드시 이번에 정권교체의 선두 기수가 돼서 우리와 함께 그 철옹성 같은 박근혜 정권의 소통을, 불소통을 무너뜨리고 반드시 우리 차기 정권 정권교체에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능한데 새누리 정권 때문에 우리 경제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중산층 서민 생활 팍팍해졌습니다. 지금 얼마나 더우십니까? 오늘 에어컨 켜고 주무셨습니까? 에어컨 전기세 폭탄 때문에 그냥 주무십니다. 대기업이 20대 대기업의 전기세 감면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3조입니다. 시원하게 있는 대기업 3조를 우리는 바라본 담배세 12조, 대기업 전체 합한 법인세 45조. 여러분, 99% 서민들이 1% 부자들을 먹여 살리고 있는 이 나라입니다. 청년들은 뭐합니까? 헬조선 대한망국이란 말이 귀에 속속 들어옵니다. 우리는 서민 무시하고 서민의 힘 빨아서 부자 1% 대한민국 거꾸로 된 이 나라 반드시 정권 교체하지 않으면 우리는 역사에 죄 짓는 우리 당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나왔습니다. 정권 교체해서 반드시 역사에 죄 짓지 않고 우선 정권 교체 못하면 이번에 총선에서 보여준 민의 반드시 정권 교체 하라고 하는 민의. 그래서 어렵던 우리 경남에도 세 분의 국회의원이 나오셨습니다. 힘든 풍토를 깨친 바로 그 국민들의 지원은 다음번 반드시 집권하라고 하는 지상명령이었습니다. 우리는 집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해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강해질 수 있겠습니까? 함께 해야 합니다. 현재 더민주 안에 있는 주류 비주류 모두 손을 잡아야 합니다. 단합해야 합니다. 생각이 다르다고 패권을 간 집단이 집단을 배제하는 뺄셈 정치 하면 안 됩니다. 저보고 오락가락 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늦게 나왔다고 했습니다. 왜 늦게 나왔습니까? 너무 많은 분이 말렸습니다. 저 이종걸이 나가봐야 안 된다. 그쪽들에게 다 하게 해라. 이종걸 들러리 쓸 필요 없다는 얘기 없습니다. 얼마나 참담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미국 민주당 경선 잘 보셨지 않습니까? 힐러리, 압도적이라는 힐러리가 샌더스의 위협적인 추격을 받았습니다. 샌더스의 참가와 그리고 치열한 싸움과 그러나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승복한 그들의 힘은 합한 강한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마도 공화당을 이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모두 함께해야 됩니다. 함께하면 강해집니다. 강해야 이깁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경남도당 대의원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가 기필코 승리하기 위해서는 한 단계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민주 안에는 물론입니다. 그러나 더민주를 넘어서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번 분당이라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분노한 국민들이 새누리당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 더민주 일당을 만들어줬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전통적인 지층도 많이 잃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전통적인 지층 합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는 것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더민주를 넘어서 함께 해야 더 강해집니다. 더민주를 넘어 함께 해야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경남도당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저는 김대중 대통령 부름받아서 정치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특정 계파에 속하거나 특정 계파를 추종하지 않았습니다. 입장을 설득할 때는 대세계에 따르기보다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소수파에 쓰기도 했습니다. 초선이던 2002년 저는 생각합니다. 주류보다 비주류에서는 바로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이 이번 대권의 승리를 만들어지는 부활의 새로운 우리 경남도당의 시작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를 분열주의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계파의 힘을 가지고 있는 분이 없는, 무기도 없는 사람에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외롭고 힘들지만 소수이지만 소수의 편에 섰던 이유로 당의 분열을 막고 당의 하나로 하기 위해서 제가 바로 당장 당당하게 소수에 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견이 허용해도 다양성 속에서 좋아하고 합하는 당, 바로 그 당이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를 통해서 만들고 싶었던 당이 이 당입니다. 존경하는 경남도당 여러분, 우린 반드시 함께해야 합니다. 더민주를 넘어서 더 크게 함께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경남도당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세 번째 대선 승리를 다짐드리는 필승대표 기호 3번 주미애입니다. 먼저 4.13 총선에 경남 도민이 보여주신 뜨거운 지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경남의 동지들이 보여주신 피와 땀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단결하면, 더 열심히 하면 기적을 크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97년 김대중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돌팔매를 맞을 각오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권교체를 해냈습니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님과 함께 원칙과 상식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만들어냈습니다. 이 두 번의 승리는 우리가 함께 했을 때 이루어진 위대한 승리입니다. 저 주미의 위대한 당원 동지들과 함께 반드시 세 번째 대선 승리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저 주미의 분열에 맞서 통합을 지켜내겠습니다. 21년 동안 우리 당과 함께 해왔습니다. 분열의 아픔, 통합의 어려움을 온몸으로 이겨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수도 있었습니다. 밑바닥으로 추락하기도 했습니다. 국민께 사죄드리며 삼보일배도 했습니다. 그 후로 무릎이 상해서 키높이 구두를 신지 못합니다. 마음도 몸도 많이 다쳐서 멀리 떠나 있을 때 노무현 대통령님은
제가 언제 돌아오는지 물어본 괜찮은지 물어주셨다고 합니다. 저 추미애 그때의 과오를 통합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받겠습니다. 이제 용서해 주시고 저 추미애에게 기회를 한번 꼭 주십시오.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승자가 주류되고 패자가 비주류가 되는 그런 분열의 정치를 끝장내고 모두가 주류가 되는 통합의 정치를 이루어내서 반드시 대선 승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저 추미애 공정하고 안정된 당을 만들겠습니다. 공정한 당 인사 운영을 통해서 하나로 똘똘 뭉쳐서 당 중심의 대선을 해내겠습니다. 공정한 대선 경선이야말로 대선 승리의 시작입니다. 모든 후보가 당대표를 믿고 당을 믿고 희망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의 무대에 오를 수 있도록 저 추미애가 중심을 잡겠습니다. 공정한 대선 경선을 위해서 신망 있는 외부 인사로 모셔서 경선 룰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전 과정을 중앙선관위에 위탁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경선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후에는 후보를 끌어내리지 못하도록 지지자가 똘똘 뭉칠 수 있도록 대선 경선 불복 방지 위원회도 만들겠습니다. 대선 승리 후에도 여러분 모두가 국정 운영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당의 국무위원 추천권을 당헌에 명시하겠습니다. 저 추미애 힘 있는 야당, 강한 야당, 승리하는 야당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당대표가 이슈를 이끌어내면서 성과 있는 야당, 그래서 당원과 지지자가 자부심을 갖추는 든든한 정당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총선 민심을 무시하고 오만과 불통으로 맞서고 있는 박근혜 정부에 저 추미애가 당당히 맞서겠습니다.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관권 선거를 다시는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여당을 탈당하고 내각을 총사퇴시킨 후 거국 중립 내각을 반드시 만들도록 저 추미애가 관철시키겠습니다. 현양되고 왜곡된 정편도 바로 잡겠습니다. 지난 총선 민심 더불어민주당을 제1당으로 만들어준 민심은 우리 당으로 하여금 검찰과 국정원 같은 권력기관의 부정부패를 막아내고 국민을 호도하는 잘못된 종편을 바로잡으라는 두눈한 과제를 주신 것 아닙니까? 국민과 당원이 지지하는 1등 후보를 흠집내고 상처를 내고 흔드는 것은 공정도 아니고 혁신도 아닙니다. 종편과 손잡을 것이 아니라 국민과 당원과 지지자를 손잡고 소통해야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 추미애 국민과 지지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소통하고 정책과 비전을 공유할 수 있도록 온오프 네트워크 정당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저 추미애 이 자리에 있는 한 분 한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대선 승리가 여러분의 것이 되도록 온몸을 바치겠습니다. 필승 대표. 감사합니다. 기호 3번 추미애 당대표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 승리를 위해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두 분 다 참 말씀 잘하시죠? 예,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자랑스런 경남도당의 당원 여러분, 당 중심 대선 승리
기호 1번 김상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저녁 자리였습니다. 자원봉사를 하는 청년이 제 옆에 다가왔습니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상곤 후보님이 교육감이 되고서 저 처음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부풀어 올라야 되는데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금 저는 훨씬 더 무겁고 힘든 짐을 제 어깨에 얹어놓고 있습니다. 이 박근혜 정권에서 정권을 빼앗아 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모두 아실 겁니다. 또 어떤 무슨 짓으로 회방을 놓을지 꼼수를 쓸지 모릅니다. 누가 이것을 막고 정권교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경남의 당원 동지 여러분과 저 김상곤이 함께하면 바로 정권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경남의 의지와 실력을 알고 있습니다. 한석에 불과했던 국회의원을 세 분으로 뽑아주신 여러분, 바로 정권교체의 초석을 여러분들은 이미 만들어주셨습니다.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평당원이 당대표가 되고 당원이 당을 바꾸는 새로운 더불어민주당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갈 저 김상곤 여러분 앞에 강하게 굳게 인사드립니다. 우리가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이유는 121명의 국회의원과 1500명의 광역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그리고 10만 당원과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강력한 대선 주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친문, 비문, 주류, 비주류를 이야기합니까? 왜 보수에 덫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입니까? 선의의 경쟁과 탄압으로 승리를 만들어야 할 이때 개파에 기든다는 것은 우리 당 대선 후보들의 확장력을 감옥에 가두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 김상곤은 정권교체를 위해 반드시 세 가지를 해낼 것입니다. 첫째, 이번 대선을 당이 중심이 되는 선거로 꾸릴 것입니다. 지난 대선 우리는 당을 중심으로 힘을 하나로 모으지 못했습니다. 대선 후보 혼자서 싸우게 했습니다. 1998년 국민의 정부, 2004년 참여 정부, 그리고 이제 2018년 더불어민주당 정부로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둘째, 이번 대선 과정에서 당을 혁신하고 통합시키겠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즉시 국가전략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선 이전에 국가경영전략과 실행 프로그램을 꾸리겠습니다. 6개월 전에 경선을 마치도록 하고 대선 후보와 함께 예비내각을 만들어서 국정운영 전략을 국민과 합의하에 만들어내겠습니다. 셋째, 여의도에 갇힌 우리 당의 역량을 자치분권 생활정치로 확장해내겠습니다.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원외위원장, 단체장과 지방의원 그리고 당원이 모두 당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원외위원장이 최고위원이 되고 자치분권의 대표가 최고위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0만 온라인 당원과 청년 당원이 와구락을 모이는 플랫폼 정당, 민생복지정당을 여러분과 함께 꾸려가겠습니다. 그 힘으로 무상급식을 이끌었던 저 김상곤이 경남의 학교급식 바로잡겠습니다. 조선해운 등 무너지는 경남 산업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기업 실패로 축소되는 일자리를 복원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신뢰받고 책임지는 그런 더불어민주당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건 제가 김상곤이고 김상곤은 곧 혁신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평당원입니다. 혁신을 위해서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직책이 없습니다. 우리 당 승리를 위해 백의종군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 가슴에는 국회의원 배지가 없습니다. 대신 세월호의 노란 배지가 있습니다. 이 세월호의 노란 배지는 바로 우리 인생을 살리고 정권교체를 확실하게 이루라는 국민의 명령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분들 여러분, 정당원이 당대표가 되는 정당, 혁신으로 모든 것을 바꾸는 정당, 정권교체를 위해서 무한정 확장하는 정당, 그런 정당을 우리 국민들에게 여러분과 함께 보여주십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1번 김상곤 당대표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 승리를 위해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